연습할 때보다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. 네. 곽진호님의 자랑이었고요. 아, 마지막 곡은 제가 그 친구 두 명을 소개를 시켜줬는데요.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서 축가 부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축가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. 제목은 별이 돼줄게라는 곡이고 그 부부가 된다는 그 모습이 뭔가 서로에게 비춰준다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별이라는 게 어디선가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제 별이 너의 별이 되어줄게라는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늦은 저녁에 집에 갈 때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내 이 순간부터 밤하늘에 그대 안에 마음 한 켠을 비춰주는 별이 돼줄게 웃음으로 난 잠들지 못하고 모든 순간을 항상 너를 비춰주는 네 별이 돼줄게 널 보고 있으면 난 행복을 느껴 모든 순간을 항상 너를 지켜주는 네 별이 돼줄게 살아가다가 어둠이 와도 서로를 비춰주며 빛나고 싶어 숨이 차올라 힘들어도 너를 생각하며 나 웃을 수 있었어 너의 별이 돼줄게 감사합니다.